오늘 원더더씨 촬영은 네이버 1784 광고 촬영을 합니다. 저 입사 4년 차 만에 광고 처음 찍는데 네이버 1784 들어보셨어요? 뭔지 한번 검색해볼게요. 기사가 엄청 많이 떴어요. 로봇이 커피 배달, AI가 회의록 정리, 영화 아니고 분당에서. 네이버 분당에 있나봐요. 네이버 직원은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 심사옥분이 입이 쩍. 네이버 제2사옥 1784 세계 최초 로봇 빌딩 베일 벗었다. 세계 최초 로봇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빌딩에 온 기술이 집약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리 광고라도 저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시죠. 저희 만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요, 네이버 제2사옥인 1784인데요. 이 1784 프로젝트가 주소에서 따온 거더라고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178-4번지라고 합니다. 한번 네. 주소를 찍고 가볼까요? 네. 오, 진짜 나오네요. 근데 이 1784가 다른 뜻도 있더라고요. 1784년이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도 1차 산업혁명 때처럼 기술로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을 바꿔놓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 1784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언더더씨가 IT업계 맥락들을 짚어드리는 코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랑 콜라보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주제인 1784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도착! 저는 네이버 1784 제2사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 8층, 지상 28층, 면적만 16만 5천 제곱미터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가 그동안 연구개발한 뭐 네이버 웍스,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랩스, 네이버 클로버 등등 모든 기술을 다 때려박았다! 완벽하네요. 건물이 기술 그 자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네. 확인해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어색하네요. 네! 네이버 1784는 분당의 그린팩토리라고 알려져 있는 네이버 제1사옥 바로 옆에 나란히 있는 건물인데요. 네이버는 미래 기술, 기술에 진짜 진심인 회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다 보고 왔지만 로봇이 뭐 우편을 배달해준다던가 커피를 배달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일상생활에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건물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여기에 들어있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제가 듣동라 대표 문과로여가지고 최현수 기자도 문과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가가 와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전문가들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자기소개랑 1784 프로젝트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상철이라고 하고요. 1784 과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부속 과제들로 네. 이루어져 있어요. 그 과제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PX 디자인 랩의 남진아라고 하는데요. 팀 이름처럼 네이버의 공간과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1784에서는 기술 베이스의 건축과 공간을 설계했고 이걸 실제 구현하는 디렉팅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오, 멋있다! TF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모였던 팀이 이제 랩스 팀과 저희 건축 팀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건축과 IT의 차이점은 건축은 한번 지어놓으면 수정하고 개설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 기술은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건축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테스트베드로서 실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줬던 부분은 기술에 대한 지속성과 확장성,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뭔가 자기가 이제 만들고 한 건물이면 출근길이 조금 즐거워지나요? 즐겁죠. 즐겁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네. 이게 저희 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도 됩니다. 그런 느낌 있어요. 이게 처음에 정말 이제 완성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출근할 때 제대로 불러가나? 워킹을 하는 거야? 에라 나지 않아? 버그 있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거 봐라 제대로 되네? 로봇도 잘 굴러가네? 얘가 뭐 배달도 해주고 뭐 옥수도 잘 되고 크라우드도 잘 되고 와 진짜 편하다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나하나씩 이제 알아갈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볼 때마다 정말 되게 뿌듯해요. 네.
저는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저는 이런 물성이 확실히 보이는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28층짜리 프로젝트를 완성한 분들의 마음이 뿌듯함은 뭘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두 분은 혹시 이 건물로 출근하고 계시니까 이 볼 때마다 이건 진짜 내 아이디어였어서 너무 뿌듯하다 아니면 너무 만족스럽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너무 뿌듯하죠. 저희가 프로젝트가 한 6년 정도 건축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한 6년 정도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땀 저희 정말 혼을 갈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비슷해요. 정말 이 조합과 이 엮이는 거에서 오는 그 힘 같은 게 있잖아요. 딱 들어오면 공간도 그렇고 페이스 사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출입구에 있는 스피드 게이트가 얼굴을 인식을 해요. 멈추지도 않고 쭉 바로 오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네, 마스크를 쓰고도 통과가 돼서 너무 놀랐거든요. 그죠. 여기만 보고 어떻게 좀 덧대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웍스라고 하는 통합 채널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회의실 안에 들어가는 이제 온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러니까 내 손 안에 비서인 거죠. 정말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아님께서 사전 인터뷰 하셨을 때 정말 막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꼽으셔야 되긴 하거든요. 제가 진짜 막막했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노버 빌딩, 테크 컨버전스 알겠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건물이 올라가는 중에 이제 컨셉이 잡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저희 팀원들은 우선 SF영화를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SF영화들 보시면은 로봇이 인류를 지배하고 기술이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약간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은 어쨌든 사람이 편하게 생각하는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직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나리오들이 뭘까를 중심으로 이제 처음부터 다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상상의 공상의 망상까지 더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기술들이 이미 어느 순간 고도화되어 있었던 거죠. 상상을 해서 영화를 보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나서 되게 좋은 시너지를 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각각의 기술별로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실제로 보면 이제 1784 말고도 바깥에도 로봇들이 많잖아요. 근데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구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제대로 로봇이 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1784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루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루키라는 이 로봇은 정말 이제 다른 로봇들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5G 브레인리스 로봇이라고 불러요. 이제 브레인리스라는 거는 두뇌가 로봇에 없다라는 뜻이고요. 로봇이 그럼 두뇌는 어디에 있느냐? 두뇌는 클라우드에 있고요. 두뇌랑 로봇의 몸체랑 통신이 되려면 굉장히 빨라야 되잖아요. 그 통신 방식으로 이제 5G라는 걸 사용을 해요. 5G 브레인리스 로봇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로봇이 똑똑해지려면 안에 큰 컴퓨터가 들어가야 돼요. 로봇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뇌의 역할을 클라우드가 해주기 때문에 로봇이 작더라도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고요. 클라우드가 똑똑해지면 수십만의 로봇들이 한꺼번에 다 똑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곁에서 정말 이제 도움이 되는 신입사원 같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784 안에는 타워버에만 총 35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로봇 탑승이 가능한데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저희 통신이 끊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접속에 대한 문제 없이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이게 로봇의 서비스가 계속 확장이 되고 대수가 늘어나면 불편해지잖아요. 사람하고 어쨌든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을 했던 게 로봇 포트라고 하는 로봇 전용 반송 장치.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 사람은 탑승할 수가 없어요. 그 왜 놀이공원에 가면 대관람차라고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원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카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캐리어 방식이라고 해서 이 사이즈를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로봇의 대수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로봇이 건물 안에서만 서비스를 하지만 어디든 확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1784 부지 내 전체에 단차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모든 도어들이 다 로봇 연동을 해서 자동 개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통제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라는 게 건축적인 기술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로봇이 다니기 좋은 건물은 사람도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단차가 없으면 진짜 배리어 프리인 건물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런 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건물 전체를 테스트 베드로 구현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테스트 베드가 뭐고 네. 궁금하거든요. 기술이라기보다는 테스트 베드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오픈했다고 해서 우리의 기술 개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1784라는 건물을 시작으로 해서 만드는 기술들을 전부 다 여기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 테스트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 건물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테스트를 하느냐. 네. 건축도 그렇고 거기 안에 들어간 로봇도 그렇고 뭐 클로바에서 만든 페이스 사인도 그렇고 나머지 웍스니 클라우드니 정말 정말 뭐가 많아요. 많고 이게 다 조합이 얼기설기 엮여가지고 사실은 공간에 적용돼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이 기술들을 써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기술들 우리가 먼저 써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거고요. 약간 이 건물 자체가 약간 사업 보고서 같은 느낌인 거네요. 우리 앞으로 이거 할 거다. 그렇죠. 이 1784라는 건물 안에서 최대한 숙성을 시켜서 완성도를 높여서 글로벌로도 진출하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그 테스트 베드에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사내 부속 의원이 소소하게 화제더라고요. 병원 있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좋은데 그리고 클로바의 그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좀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사전에 예약한 분들은 미리 응답표를 작성을 할 수 있고 네. 이게 의료용으로 자동 변환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의 기술을 통해서 의원에 머무르는 시간과 불필요한 리소스를 줄인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84의 이 사내 의원은 5개의 진료 과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는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건강관리가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네. 검진을 받게 되면 그 이력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이력들을 좀 더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의 건강관리를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84는 어떤 의미인지? 그 1784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한테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1784는 네이버가 만드는 유형화된 가장 대규모의 프로젝트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84는 우리가 만드는 미래 기술의 혁신이 모두의 현실로 적용이 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명언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는 네이버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이 1784를 보고 나니까 이 안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게 일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걸 제가 직접 본 기분이거든요. 부럽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드릴까요? 네, 같이 인사드리는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